677평의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본터지입니다. 도로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8m는 될 것 같습니다. 국고 정비도 잘 되어 있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형곡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 매물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매물이 오늘 본 뜻인데요. 총 몇 필지입니다. 총 네 필지. 2238제곱미터 677평형입니다. 계획관리지역 2238제곱미터 677평형입니다. 자, 본토지가 이건데요. 계획관리지역도 677평형입니다. 주변에 금수산 아래 위치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내시기 좋은 곳입니다. 남한강이랑 또 가깝고요. 자, 여기가 한 6m, 7m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교행이 가능하고요. 국고정비, 국고정비가 되는 토지 계획관리지역이 677평입니다. 제가 한번 길 따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양지바른 곳에 위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우스, 뒤로는 하우스, 그리고 이 앞에 9옥까지인데, 이 9옥은 헛간으로 사용하던 거라 이건 나중에 허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요 9억은 허물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하우스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다 전부 농지기 때문에 요거는 허물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하우스는 필요하시면 가지고 계시는 같이 매매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로보다 지금 제가 걸어왔는데요. 여기서 촬영을 시작해서 왔는데 도로보다 토지가 높기 때문에 통풍소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양지바르고요. 이쪽 방향에 보면 금수산이 있고 주변에 남한강이랑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지까지 경계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면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677평 계획관리 지역이요. 지역이고 여기가 적성 면사무소랑 차량으로 한 1-2분 거리, 굉장히 근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허물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이기 때문에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하우스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굉장히 양지바르기 때문에 농사도 아주 굉장히 잘 됩니다. 677평 도로 정비되어 있고요, 국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금수산 조망이 아주 멋집니다. 이쪽 부분에 이렇게 집을 지으시면 조망도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양지바르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리고 677평이고 금수산 조망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